안녕하세요. 최근 메트로 마닐라에서 안개 현상이 나타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민국은 틱톡에서 벨기에 여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려던 사기 취업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은 쿠웨이트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환승 승객이라면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민국은 서류상 불일치를 찾아냈습니다. 여권, 거류증, 이민국 스탬프 모두가 위조였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벨기에 국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필리핀어임을 밝혔습니다. 여성은 틱톡에서 70만 페소를 주고 EU 여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18만 페소의 월급으로 간병인 직업을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약 950여 명의 경찰이 해직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절대로 관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법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약 2,600여 명의 경찰이 벌금 및 해직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카티시티의 아얄라 에비뉴는 일요일 오전은 차 없는 거리가 됩니다. 2.3km 구간입니다. 코트야드 드라이브에서 HV 델라코스타 스트리트까지의 구간입니다. 마카티 에비뉴와 파세오 대 로하스 구간도 일부 차단이 됩니다. 도보, 자전거, 러닝, 애완견 산책, 롤러스케이트 등만 가능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6시에서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군은 스카버러 암초에서 조업하고 있는 필리핀 어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들이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필리핀 어민들의 조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어민들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월 들어 쌀 수확이 시작됨에 따라 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농업부가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 초기 수확 목표는 500만 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부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사의 정년을 57세로 낮춰서 은퇴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교사의 달을 기념하면서 200여 명의 교사들이 만달루용에 모였습니다. 60이나 65세에 은퇴하면 은퇴 후 받는 돈으로 약을 구입하는데 다 사용해야 하니 젊을 때 은퇴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감축, 임금 인상, 의료 혜택 강화, 위험수당 지급 등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쌀 가격 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9월 11일 메트로 마닐라와 잠보안과 델수르의 337개 쌀 소매상에 15,000페소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파테로스 15곳, 나보타스 161곳, 파라냐케 129곳, 잠보안과 델수르 32곳 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모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지구의 정보사무소는 술루의 지역 평화와 질서위원회가 술루 프라빈스에 대해 아부사야프 그룹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아부사야프 그룹 프리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메트로 마닐라와 중부 루손 등에서 안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안개는 공기의 서로 다른 기온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런 안개 현상은 며칠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Ang edukasyon sa tahanan ay mahalaga. Ang edukasyon sa tahanan ay mahalaga. Let's repeat it again. Ang edukasyon sa tahanan ay mahalaga. Ang edukasyon sa tahanan ay mahalaga.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